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그레인 앤 머신 인텔리전스 랩의 어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무인항공기 기반 재난망에서 오프라인 강화학습 데이터셋에 따른 네트워크 복구 성능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권민혜 교수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동수 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로 이루어졌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재난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 강화학습으로 학습한 무인항공기를 통해 애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널리 쓰이는 온라인 강화학습의 경우에는 환경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행동 정책을 학습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및 경제적 통치를 크게 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정된 데이터셋을 통하여 사전학습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강화학습이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오프라인 강화학습에 쓰이는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태스크들에서 Expert 데이터셋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태스크에서는 정답지와도 같은 Expert 데이터셋이 랜덤하게 움직이는 랜덤 데이터셋과 비슷하게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본 연구는 오프라인 강화학습에 데이터셋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강화학습 문제는 Partially Observed Markov Decision Proces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전체 정보를 뜻하는 스테이트 S를 관측한 정보, Observation을 바탕으로 액션 A를 선택하게 됩니다. 해당 Observation 액션 사항에 대해서 보상 R을 받게 되는데 시간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하는 감가율 감마를 적용해서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이 강화학습의 목표입니다. 강화학습 방법으로는 온라인 강화학습과 오프라인 강화학습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온라인 강화학습의 경우 그림과 같이 환경과 직접 실시간 상호작용하며 받은 리워드 시그널을 바탕으로 정책을 학습합니다. 이에 반해 오프라인 강화학습은 고정된 데이터셋 안의 리워드 시그널을 바탕으로 행동 정책을 학습합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문제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무인항공기를 노드로 하는 애독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때 어시스턴트 노드는 다음과 같이 고정된 위치를 유지하고, 릴레이 노드는 학습과 이동의 개체인 노드입니다. 애독 네트워크는 재난 상황에서 빠르게 네트워크를 구축 및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의 그림과 같이 어시스턴트 노드 한 개가 유실되게 되면 전체 네트워크가 단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태스크의 목적은 릴레이 노드가 다음과 같이 유실된 지점으로 이동하여 네트워크를 복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때 네트워크가 복구 및 연결되어 있다 함은 관측 및 통신 가능 거리인 델타를 통하여 모든 노드들이 끊임없이 연결되었을 때 네트워크가 복구 및 연결되었다고 정의합니다.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하여 디자인된 Partially Observed Markov Decision Process입니다. 노드의 모든 정보를 뜻하는 State S는 벡터 P로 정의되는데 벡터 P는 XYZ축이 거리를 뜻합니다. 해당 스테이트를 관측한 정보 Observation은 릴레이 노드 자기 자신의 위치와 릴레이 노드가 관측 가능한 어시스턴트 노드까지의 축별 직선 거리 벡터 L로 정의됩니다. 릴레이 노드가 취하는 액션은 XYZ축별 이동 거리 벡터 값이며 해당 액션을 취해서 받게 되는 리워드는 R과 C로 나눌 수 있습니다. R은 보상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복구했을 때 양의 보상을 받게 되고 C는 처벌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복구한 이후 무의미한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상함. 처벌함입니다. 본 연구에서 오프라인 강화학습이 성능에 데이터셋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때두 가지 프로퍼티를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서는 데이터셋이 다이버시티입니다. 에이전트가 상태 공간을 고르게 방문했는지를 나타내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NS가 스테이트의 전체 개수이고, 인디케이션 펑션 안이 수식을 만족했을 때, 일시 카운트하여 더해줬을 때, FS는 스테이트 S가 방문된 빈도, μFS는 전체 방문 빈도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Q diversity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든 상태 공간이 고르게 방문되고 0에 가까울수록 편향되게 방문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셋의 리워드 레이티오를 정의합니다. 데이터셋의 리워드 레이티오는 데이터셋의 전체 길이가 I로 정의될 때 해당 데이터셋이 양의 보상을 받았을 때 일시 카운트되어 더해주는 형태로 디파인됩니다. 이를 통해서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데이터셋이 양의 보상 경험이 적고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해당 데이터셋이 양의 보상을 많이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데피니션들을 통해서 본 연구는 다음의 프로퍼티를 제안합니다. 오프라인 강화학습의 성능은
데이터셋의 다이버시티와 데이터셋의 리어드 레이티오를 폭탄 값과 비례함을 본 수식으로 정의합니다. 제안하는 수식은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시 다음과 같이 데이터셋 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대문자 D로 표현되는 데이터셋 아래 참조는 데이터셋의 리어드 레이티오를 나타냅니다. 데이터셋 66%는 에스펄폴리시의 궤적에서 수집한 데이터셋이고, 데이터셋 0.04%는 랜덤하게 움직이는 랜덤 폴리시의 트라젝토리에서 수집한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 16%에서 53%까지는 에스펄 데이터셋과 랜덤 데이터셋을 혼합한 데이터셋으로서 혼합 비율은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은 연속된 상태를 행동 공간에서의 정책 학습을 위하여 TD3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시계열 정보를 고려할 수 있기 위해서 LSTM 레이어를 적용한 TD3 LSTM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성능을 평가할 때는 힛 레이티오 지표를 사용하였는데, 한 에피소드에서 몇 번의 양해 보상 경험을 받았는가, 즉몇번 네트워크를 복구 및 유지하였는가를 뜻합니다.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모든 그래프들의 X축은 상상 시뮬레이션 공간의 XY 로케이션을 뜻하고, 그래프의 Y축은 상상 공간의 Z축을 뜻합니다. 또한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리워드 조그로서 해당 위치로 릴레이 노드가 이동하는 네트워크 복구에 성공하여 양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각 데이터셋이 미집 프리퀀시, 즉 데이터셋의 다이버시티를 뜻합니다. 색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값이 높아지는 히트맵을 통해서 데이터셋 0.04%는 랜덤 폴리시에서 수집하였기 때문에 데이터셋의 리어드 레이티오가 가장 낮지만 가장 높은 데이터셋 다양성을 갖추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데이터셋 66%는 바로 리워드 존으로 직행하는 엑스펄 폴리시에서 수집하였기 때문에 리워드 존과 리워드 존 근처의 상태들만 편향되게 방문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셋이 리워드 레이티오가 높아질수록 데이터셋의 다이버시티가 낮아지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데이터셋을 통하여 학습한 에이전트들이 상태 공간 S에 대해서 관측하는 V 값을 나타냅니다. 이때 V 값은 스테이트의 가치 값을 뜻합니다. 에이전트는 이 가치 값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왼쪽의 아이디얼 B 밸류는 가장 이상적으로 V 값을 추정했을 때 노란색 다이아몬드인 리워드 존으로 가까워질수록 V값이 높아지는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파란색 박스로 표시되는 데이터셋 0.04%의 경우에는 데이터셋의 다이버시티가 높지만 리워드 경험이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리워드 존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거의 비슷한 값을 근사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초록색 박스로 표시된 데이터셋 66%로 학습한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리워드 비율은 정말 높지만 다양한 상태 공감을 경험하지 못해서 적게 방문되거나 아니면 방문되지 않은 상태 공간들의 V밸류를 잘 근사하고 있지 못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데이터셋 35%는 다양한 상태 공감을 경험하였고 또 리어드 레이티오를 많이 가지고 있어 가장 아이디얼 V밸류와 비슷한 형태로 V밸류를 근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의 X축은 리워드 레이티오이며 다음 그래프의 Y축은 파이널 힛 레이티오, 즉 오프라인 강화수의 최종 성능을 나타냅니다. 먼저 초록색 점선을 확인하겠습니다. 초록색 점선은 데이터셋의 다이버시티로서 데이터셋의 리어드 웨이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데이터셋의 다이버시티가 줄어드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정색 실선과 점선을 확인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의 검정색 실선은 오프라인 강화수의 실제 성능이며 검정색 점선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퍼티로 계산한 오프라인 강화수의 성능입니다. 두 선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데이터셋의 다이버시티와 데이터셋의 리어드 레이티오를 곱한 값이 최종 성능에 비례한다라는 프로퍼티를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데이터셋이 오프라인 강화수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셋의 리어드 레이티오와 다이버시티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두 값을 곱한 값이 오프라인 강화수의 최종 성능에 비례함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추후 연구로는 스퍼스 리어드 인바이런먼트와 같이 다양한 환경, 그리고 오프라인 강화습 알고리즘을 통해 더 많은 실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무인한 공기 기반 재난망에서 오프라인 강화습 데이터셋에 따른 네트워크 복구 성능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